어제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북한군 한 명이 귀순했죠. 이 과정에서 총격까지 벌어졌고요. 북한군 병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.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죠. 서상희 기자. 네,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 외상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귀순한 북한 병사 상태가 무엇보다 좀 궁금한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수술을 마친 북한군 병사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만 이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의식은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. 이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오늘 오전 이 취재진들에게 이 앞으로 열흘 동안 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 장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.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우리 측 지역으로 귀순한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인데요. 이 총상을 입어 헬기로 이곳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수술은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시작이 됐는데 5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. 어깨와 다리, 복부 등 5곳에 총상을 입었고 특히 총알이 복부를 관통하며 출혈이 심했습니다. 오늘 오전에는 군 관계자가 이곳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 외상센터를 찾았는데요. 이국종 교수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자 한 사람이니 최선을 다해 살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일단 오늘은 약물을 투여하면서 회복 치료에 집중한 뒤에 이틀 정도 관찰 후 2차 수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